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먼저 애플의 소식으로 좀 이야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주가 측면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WWDC에서 나왔던 이슈들 먼저 점검해볼까요? 사실 이제 뭐 애플 얘기를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애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애플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이 WWDC 이후에 주가는 조금 약간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조금 그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가도 다시 이제 조금은 이제 그 긍정적인 해석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산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 결국 이게 이제 바꿔 말씀드리면은 AI에 대한 어떤 시장의 해석 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네. 얼마나 지금 큰지를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WWDC에서 이제 애플이 이제 그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처음 시장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그 이게 뭐 새로운 게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뭐 가지고 이제 애플이 패스트 팔로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좀 그 어떤 해석이라는 게 바뀌었죠. 이게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부분이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그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을 강력하게 자리매김을 한다. 그래서 결국 애플의 어떤 그 전략을 봤을 때는 구형 아이폰에서는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6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네. 뭐 그 애플이 지금까지 이제 2022년 출시되었던 아이폰 13, 13이 6,600만 대가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 근데 지금 시기가 딱 그 아이폰 13을 쓰시던 그 유저들이 이제 교체할 시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AI 기능이 추가가 됐다? 네. 그러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성적인 그 애플 그 우호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애플만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좀 연령이 어린 층에서는 거의 애플이 압도적이던데 이런 것들만 보면은 사실 아이폰 시스템 이게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네. 그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이 결국 그 애플이 AI 시장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진입이 늦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두 가지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애플은 하드웨어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런 네. 회사들은 없어요, 사실은. 거의 애플이 유일하죠. 뭐 스마트폰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뭐 이제 그 협력을 해서 쓴다든가 이런 형태. 네.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이어지는데 애플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iOS라는 그런 이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기능들에서 AI 상을 갖다가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융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차별적인 요인이에요. 결국 뭐 지금 진입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AI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충성심 강한 고객층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애플의 굉장히 가장 큰 강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금 애플을 주목하게 만드는 네.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좀 평가라든가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저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이러한 그 IT 그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AI 붐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뭐 또 애플, 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뭐 AMD, 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건 하드웨어 회사건 간에 어느 회사든 간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회사를 아우르는 이러한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결국은 AI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채택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의 도입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사실은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결국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AI에 대한 어떤 시장의 중심에서의 위치.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보고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금 그 너무 테크주들의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어떤 이런 트렌드는 결국은 이 테크 쪽에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나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다운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결국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디바이스 기기 측면에서 사실 늦기는 했습니다. 지각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사랑하는 많은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다시 한번 판매량을 회복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애플은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을 연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혹시 휴대폰 기종 애플 쓰시나요? 아, 저는 애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삼성인데. 네, 삼성인데 결국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삼성이 또 편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이제 손에 있다 보니까 이걸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층에서는 사실은 애플에 대한 워낙 그 인기가 높아요. 그 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애플을 그 지탱해 주는 굉장히 강력한 그 백그라운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 쓰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가 탑재된 기기였잖아요. 예. 그 핸드폰이 출시됐을 때 내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은 조금 앞서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들이 나왔다면은 시장의 주목을 좀 더 받았을 것이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을 텐데 삼성이 이번에는 너무 좀 앞서간 게 아닌가. 이게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측면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앞서 삼성이 일단 S24 공개하고 나서 판매량 1위까지 올랐던 만큼 이 판매 대수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AI를 탑재한 기계가 이 판매량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애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한데 만약 그런 분위기, 기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관련 종목으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 주 초에 애플의 이런 그 WWDC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LG이노텍 같은 주가가 하루에 10%가 빠졌다가 다음날 바로 회복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LG이노텍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역시 이제 애플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다. 뭐 애플, BH, 뭐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데 결국 이제 지금 애플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그 이렇게 우리나라 그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을 했던 그런 또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는 또 매수 타이밍이 됐을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서 용기 있게 사실 매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 또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애플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하반기 쪽에서 가면서 계속 이렇게 뭐 아이폰 16의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어지면서 결국 또 우리나라 그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별 종목 조금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고 매집의 시기로 판단을 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해서 이슈 먼저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이번 주를 또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 지표들과 고용 지표 그리고 FOMC가 마무리가 됐는데 많은 부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부터 체크해볼까요?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빅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빅 이벤트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일주일 내내 사실 그 영향권 안에 있었고 뭐 이제 고용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5월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당겨지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이 기대를 했었는데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아 봐라 고용은 여전히 좋다라는 그런 또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조금 저도 뜻밖의 결과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금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만큼 이제 고용 시장 내의 노동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여전히
노동 수요가 강하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지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여전히 미국은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좀 확인하는 그러한 지표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 이거 조금 그 금리나 시점을 앞당기긴 쉽지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번 고용 지표에서도 분명히 조금 그 이제 그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실업률입니다. 네. 사실 이제 5월 실업률이 4%가 나오면서 2022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약간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분석은 가능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CPI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어제 PPI까지 결국 이런 그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 저는 CPI도 CPI지만은 이제 어젯밤에 나온 PPI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감소까지 될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CPI가 소비자 물가, 뭐 PPI가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도매 물가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사이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이제 하락 쪽까지도 이제 좀 방향을 잡고 있다. 이게 물론 일회적인 건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어쨌든 확실하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연초 이후에 이어졌던 물가 반등의 우려는 이제는 감소가 됐고 아 이제부터는 조금 다시 물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걱정이 좀 덜어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사실 이제 CPI가 발표가 된 이후에 바로 이제 FOMC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FOMC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전도표만 보면은 좀 매파적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네 명의 그 위원들이 금리 인하 0, 이게 제로.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3회 쪽에 9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3회 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그 이 FOMC의 그 점도표 상의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당초에 그 3회 전망에서 1회 전망으로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도표가 조금 그 매파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발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점도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5월 CPI가 5월 CPI를 보고 나서 아마 뭐 제 생각인데 파월 의장이 약간 좀 그 아 이거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1회의 어떤 금리 인하가 그 이제 어느 그 뭐 기대를 이제 좀 후퇴를 시켰지만은 네. 2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 이회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9월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지금 뭐 전망 기관들도 많고 한데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이게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9월의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미 1회냐 2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 이제 금리는 하겠구나. 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유럽중앙은행 했고 뭐 캐나다중앙은행 했고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는 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이 됐어요. 그 연준도 결국은 시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서서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조금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설사 9월에 금리는 안 하더라도 네. 계속 그 어떤 코멘트라든가 이런 그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혹시라도 이제 정말 그 예외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까지 한다면은 네. 그건 정말 시장에서는 어떤 정도 그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연준의 방향성은 결정이 된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인플레 지표인 CPI와 PPI를 통해서 저희가 소매 도매 쪽에 데이터가 잡히고 있는 부분 확인을 했고 5월의 고용 지표가 약간은 뜨겁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고용과 인플레 모두 잡히고 있다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FOMC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아무도 금리는 안 할 수 있다, 부담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9월에 한 차례 진행을 하고 이제 11월이 그 다음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달이잖아요. 근데 대선 바로 다음 날에도 FOMC가 열리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어떻게 보면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11월 달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9월, 11월, 12월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제일 유력한 건 12월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죠. 물론 이제 그 많은 IB들이라든가 전망기관들이 9월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그 금리 인하의 시점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 부분에 저는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영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언제가 될 것인지 일단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증시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남은 6월에 대한 전망도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 순환매가 지속이 돼 왔는데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요? 사실 이제 어제는 조금 그 뭐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조금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이것이 단지 어떤 선물과의 연계된 매매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저는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목 장세 순환매 이런 흐름에서 당분간은 조금 벗어나기 힘들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물론 시장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어제 같은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면은 이게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강하게 사주고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어떤 매기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된다면은 시장의 또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종목 장세예요. 뭐 특히 이제 단순히 어떤 테마들의 순환매도 순환매지만은 일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그 추세를 타고 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뭐 저는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결국 왜냐하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자금은 아직까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어떤 이런 그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이런 순환매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의 시세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약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패턴에 조금 더 저는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이제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우호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금리나 또 이제 그리고 밸류업 이슈가 다시 또 재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줄기인 AI에 대한 꺾이지 않는 기대라든가 또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견조한 수출 증가세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시장이 좀 본격적인 상승의 궤도로도 접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동근 센터장과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했습니다. 감사합니다.